네, 여러분, 도박은? 야, 인트로부터네. 도박은 뭐예요?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도박은 병입니다. 네, 버즈비TV. 아니야. 자, 나 요즘 뭐 하고 있었지?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지난 시간에 릴리즈가 장난이 아니네요. 아, 장난 아니에요. 도박은 병입니다. 그럼요, 병입니다. 병이고 네. 말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까지 될줄 몰랐는데, 지금 일단은, 8배는 확정이 났고요. 이게, 여기서 명함 씨가 이기시면은, 8배로 그냥 무사히 끝나는 거고. 끝나는 거고, 제가 이기면은 16배가 되고요. 제가 맞아요. 퍼펙으로 이기면 32배가 돼요.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신고를 할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닌가. 띵동.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뭐, 일정 금액을 넘어가면 저희는 그냥 회식으로 그걸 네. 돌려서 저희 이벤트처럼 하고 있는데, 그냥 보시는 여러분들의 재미를 위해서 갈 때까지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저희는 뭐 상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회식에서 끝나겠지만 일단 최선을 다해 재보겠습니다. 도박은 병입니다, 여러분. 네. 항상 상한 정해놓고 하세요, 상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그 굿스톱을 칠때 사실 점백이 크게 나면은 엄청 크게 날 엄청 수 있는 커요. 도박에 가깝단 말이죠. 점백으로 이제 쳐도. 근데 그랬을 때 상한 만원 이렇게 정해놓는 게 이게 우정을 지키는 정말 아, 마지막 그럼요. 마지노선다 이런 맞아요. 게 진짜 옛날에 점백을 치다가 정말 5만 원 이상 막 나고 이런 적이 있단 말이죠. 안 좋아요. 그 무슨 사실 일반인들끼리도 무슨 탄 쓰고 이런 거 아니더라도 아, 얼마든지 운에 따라서 진짜 맞아요. 점백 쳤을 때 100점 뭐 넘기는 거는 일도 아닌 네, 뭐 그런 상황이 맞아요.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상한 정하시고 우리 저기 당구 치실 때그 이제 죽방이라고들 하죠, 흔히. 아, 네. 그 하시는 분들도 항상 상한과 네, 개평을 항상 딱 이렇게 정해놓고. 안전장치로 두시는 아름다운 즐거운 내기 수준에서 네, 그렇죠. 끝내고 사실 내기가 없으면 재미가 그렇죠. 없잖아요. 근데 게임 그 같은 거할 때는. 적절한 수준으로 항상 네, 세팅을 딱, 잘하셔야 예, 됩니다. 너무 선을 넘지 않게. 카지노에 갔을 땐 2시간 반. 예, 경상도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 계세요. 이렇게 야, 딱 상한 정해놓고 하자 하면은 경상 사투리로 야, 남자 아니네. 남자 아, 이렇게 아니네. 막 건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예. 근데 그건 좀안 좋은 것 그런 걸 같아요. 건드리는 네. 사람하고는 애초에 안 그런 하는 게걸 내기 좋아요. 같은 걸 섞으면 안 네. 됩니다. 맞아요. 네, 여러분들. 네. 재밌는 회식 프로젝트 오늘 어떻게 될지 향방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네. 네, 어쿠스틱 기타 얼스 50 말씀을 드렸었는데 얼스 100은 뭐 워낙에 이제 뭐 무시무시한 그런 가성비를 통해서 그쵸. 그동안 꾸준히 오랫동안 사랑받아왔던 엔트리 중에 왕이죠. 처음에는 얼스백이 출시가 되었을 때는 원래 20만 원대부터 시작을 했어요. 지금 30만 원대 중후반까지 가격대가 많이 오르긴 했는데 그만큼 퀄리티도 많이 올랐고 그 밑에 하위 모델들도 많이 생기고 포지셔닝이 이제 완전한 엔트리 모델이라기보다 그 다음급 약간 맞아요. 중저가에서 중가로 올라가는 딱그 급에서 지금 자리를 잡고 있죠. 그 얼스백이 지금 이제 뭐 픽업 들어가고 이런 모델들은 진짜 뭐 가성비 엄청난데 그 위쪽으로도 얼스 이제 1200까지 맞아요.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어서 하이엔드 1200까지. 네, 모델까지 얼스의 그 베리에이션이 상당했었는데 그 밑에 얼스 70이 이제 엔트리 모델에서 딱 대표적이었죠. 그리고 저 얼스 미니 너무 만족하면서 쓰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10만 원대 중후반 제가 그때 구매할 때그 정도 가격이었는데 근데 보면은 이 콜트가 참 뭐랄까 영악한 브랜드인 게그 얼스 미니를 뭐 사실 뭐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공론화를 안 해서 그렇지 그러면 타겟팅이 딱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테일러의 베이비죠. 그렇죠. 베이비죠. 테일러의 베이비입니다. 테일러의 베이비가 사실 그때 40만 원대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미니 기타는 뭐랄까 되게 특별한 아이템이기는 한데 손쉽게 선택하기가 어려운 그렇죠. 가격대가 되게 가입대가 이게 좋긴 좋은데 그렇다고 40을 주고 40만 사기엔 좀 원까지. 그렇지 네. 않아라는 느낌을 주는 기타였는데 얼스 미니가 나오면서 미니가 정말 나머지 브랜드들에서도 20만 원대 미니 기타들이 꽤 나왔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콜트가 진짜 얼스 미니로 퀄리티를 다 씹어 먹었어요. 다 맞아요. 사라졌습니다. 나머지 미니 기타들이. 그래서 얼스 미니만 남아 있는데 그 정도의 타겟팅에서 왜 콜트가 이건 아직 안 건드리나 싶었던 게 하나 있었는데 베이비를 건드렸는데 왜 빅베이비를 빅베이비. 안 네. 건드렸지? 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번에 나온 얼스 50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딱 물론 이 네. 디자인도 그쵸. 약간 기본적으로 애초에 미니가 나왔을 때도 이런 바인딩 없는 그냥 나무로만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디자인, 담백한 디자인에서부터 어떤 그뭐 바디 쉐입이라든가 성향이라든가 그런 사운드 기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뭐뭐 오해가 있을까 봐 말씀드리자면은 뭐 어떤 뭐 카피라든가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자기만의 기조가 있긴 있지만 분명히 레퍼런스로서 큰 작용을 했다라는 걸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뭐 자동차 시장도 그렇고요. 네네. 그 핸드폰 시장도 그렇고요. 이거 나오면 상대편에서 이거 나오고 그쵸, 이런 식으로 그쵸. 계속해서 경쟁하면서 그쵸. 하는 거라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 옛날에 잠깐 베이비를 사용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베이비를 이제 빌려가지고 썼었는데, 빅베이비. 빅베이비를 썼었는데, 그때 당시 빅베이비가 가격대가 한 80만 원 정도 맞아요. 했었거든요. 8, 90만 원그 정도 사이였었는데, 지금 열쇠 50은 이게 만약에 빅베이비를 타겟팅을 한 거라고 생각을 했을 때 퀄리티를 봐야 되겠지만 얼스 미니가 40만 원짜리를 타겟팅을 했는데 처음 출시됐을 때 15만 원, 16만 원이었단 말이죠. 절반 이하. 근데 얘는 23만 9천 원이 지금 할인가가 정가 30만 원에. 그럼 거의 3분의 1 이하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은 얘의 가성비는 진짜 놀라운 수준이 될 수도 있다. 사운드의 여하에 따라서 그런 생각이 사운드가 듭니다. 어떠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죠. 얼스 50. 보통 얼스자를 붙이고 장난은 잘안 해요. 맞아요. 볼트가. 네. 예. 얼스라는 게, 베스트셀러기 네. 때문에. 그렇죠. 괜히 얼스에다가 애매한 그런 포지셔닝을 했다가 나머지 얼스에다 먹칠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얼스는 되게 정말 조심스럽게 퀄리티 컨트롤을 한단 말이죠. 기대가 됩니다. 네, 전장 98cm, 두께 105mm, 12플랫 디트를 72mm로 상당히 컴팩트하고 연주감이 편안한 그런 쉐입을 가지고 있고요. 탑은 솔리드 스프루스 탑, 마호가니 바디에 마호가니 C 쉐입 넥, 그리고 지금 지판에 로즈우드 5와 5방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요새 로즈우드를 워낙에 규제를 많이 하다 네, 보니까 맞아요. 저 이런 규약도 처음 알았는데 CITES라는 규약이 있어요. CITES. 이거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을 제한하는 협약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예전에 뭐 그래서 금지된 것들 있잖아요. 네. 다뭐 혼드라스 마호가니나 이런 그런 뭐 멸종 위기 수종들은 전부 다 금지가 됐고 로즈우드도 지금 이제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금지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악기에서도 그렇게 막 마구 때려 넣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로즈우드를. 그래서 로즈우드를 바꿔 가는 게 이제 뭐 오방콜이라든가 뭐 마다가스카르 에본이라든가 하토바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대체목들이 계속해서 사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콜트에서도 대체목으로서 지금 이런 나무들을 선택을 해서 계속 바꿔 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즈우드 지금 얘는 제가 볼 때는 로즈우드 같은데요. 네. 네, 로즈우드 같은데 5방콜 모델로 만약에 이렇게 바꾸더라도 이걸 뭐 이제는 뭐 로즈우드나 5방콜이 따로 모델로 나와 있어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맞아요. 불가피하게 어쩔 스펙을 수 없이. 변경해 가고 있는 중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구매를 하실 때 양해를 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로즈우드와 5방콜, 로방콜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로방콜. 로방콜 스펙을 가지고 있고요. 5방콜로 계속해서 변경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이캐스팅 헤드머신의 너트너비 43mm, 20프렛, 그리고 스케일 길이는 629mm, 24.75인치, 깁슨류의 스케일이죠. 네. 왜냐하면 이게 기본 드레드넛의 8분의 7 사이즈예요. 뭐 빅베이비도 그렇듯이 약간 일반 드레드넛보다 좀 컴팩트한 느낌, 고재미가 있죠. 그래서 사이즈도 100cm가 안 되는 98cm 전장이었고요. 네, 그럼 바로 무게 달아보겠습니다. 8배로 끝나느냐? 16배로 끝나느냐? 32배로 끝나느냐? 오, 872. 야, 이거 뭐 일단 탄착구는 상당히 디테일하게 잡혔습니다. 57. 네. 16배로 안전하게끔. 32배의 악몽은 없었고요. 네. 정말 가볍네요, 무게. 진짜 진짜 가볍다. 가볍네. 여러분, 도박은 도박은 병입니다. 아, 이거 잘 먹겠습니다. 이게 계속 최근 들어서 무게로 완전 바보였거든요, 진짜. 절고 있었는데 저는 더 절었네요. 야, 근데 아주 그냥 복귀를 아주 미친 듯이 좋은 타이밍에 제가 복귀를 했네요. 네, 요새 거의 저 무게 천재였는데 이렇게 바보한테 밟힌 기분이 어떠신가요? 2018 아니 어쨌든 오, 야, 2018년이 시작이 네 그렇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멘탈 나간다. 회식 즐겁게 하겠습니다. 네,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스트로크. 보겠습니다. 가성비가 어느 정도 될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오, 소리 크네. 그죠? 어때요? 영리해요. 굉장히 영리합니다. 70보다 안 좋아요, 소리가. 어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뭐랄까 100보다는 당연히 떨어지고 70이랑 비교를 했을 때도 약간 좀 뭐랄까 그
밸런스는 좋은데 역시 해상도가 조금 아쉬운 느낌 있잖아요. 그냥 딱 그 느낌. 근데 가성비로 따지자면 저는 진짜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23만 9천 원에 이 정도의 편안한 연주감과 이런 사운드. 이거는 뭐 콜트의 뭐 특장점 중에 하나죠. 가지고 놀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네.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이 정도 나오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어, 그거 충분하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약간 그 싼 기타에서 나는 그 특유의 깡통 소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살짝 있는 건데, 아니 그 소리가 안 나면 이상한 가격인데. 예, 그리고 탑이 솔리드잖아요. 그거 잘한 거 같아요. 네. 아, 소리 사실 충분히 좋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콜트한테 기대하는 게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거지. 진짜 대단한 퀄리티 컨트롤을 해야 이것도. 네, 이 정도면은 뭐 괜찮습니다. 이 가격이 23만 9천. 가격이 너무 착해요. 이 정도 엔트리는 진짜 저는 왜냐하면 이게 8분의 7 사이즈라는 것도 되게 큰 메리트가 되는 게 기타 처음 치는 사람들이 그 드레드넛 잡으면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또 그렇다고 뭐 미니 기타 추천해주기도 좀 그렇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럴 때 그리고 그 엔트리 모델 중에서도 이제 뭐 콘서트 바디나 OM 바디나 좀 착용감이 편안한 것들도 있습니다만 근데 그거보다도 약간 이 정도라면 진짜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네. 초등학교 3, 4학년 네. 정도면 그쵸. 왜 애기들한테 선물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딱 그때. 드레드넛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죠. 그 OM도 그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OM도 약간 이게 이렇게 된 상태에서 좀 얇아지는 것뿐이지. 맞아요. 근데 이 정도면은 어린 친구들이 시작할 때 진짜 추천해주기 좋겠네요. 왜냐면 어린 친구들이라고 미니 추천해주긴 또 애매하거든요. 맞아요. 너무 금방 크기도 네. 하고 사실 미니는 그게 시작을 할 땐 그렇게 좋은 선택이 아닌 게 손이 그 미니에 딱 굳어버려가지고. 맞아요. 네. 미니 저는 사실 만약에 여행 간다 하면 저 미니보다는 이게 더 좋아요. 아 그래요? 미니는 너무 약간 너무 뭐가 없어요. 너무 뭐가 없다. 네. 저는 여행 갈 때는 기타 렐레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기타 렐레 좋죠. 요만한 거 그냥 이러고 들고 가는. 기타 렐레 좋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 들어봤고요. 이거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이번 코스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이번 코스 듣고 오겠습니다. 뿅. 약간의 이제 뭐 그나마 뭐 단점을 굳이 꼽아 보자면은 아무래도 고가의 그런 얼스 라인들에 비해서 아까 뭐 해상도 말씀을 좀 드렸었지만 거기다가 뭐 약간의 깡통 소리, 압이 조금 딸려요. 네. 그리고 약간의 튜닝 안정성, 피치의 디테일 이런 그렇죠. 것들이 살짝 아쉽기는 합니다만 이 가격대에선 사실 놀랍습니다. 콜트 네. 이 가격대에선 사실 콜트 누를 수 있는 건 콜트밖에 없어요. 맞아. 네 그런. 새로운 어쨌든 얼스의 50이라는 모델이 생겼다라는데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스 30도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시청자 안주평 하나 드릴게요. 이번 시청자 안주평은 아주 재밌을 겁니다. 상황에 딱 맞는 시청자 안주평이 나왔네요. 네, 502화의 야마 어쿠스틱 기타 FSTA 모델인데 여기 첫 번째로 달아주신 시청자 안주평 조폭이 엽기토끼님. 우와 다음 판 4배판 이참에 간만에 더 판을 벌려서 버즈비어탑 탄행팀 회식했다는 소식 듣고 싶네요. 왜냐고요? 왠지 강건호 불구경이 너무 지친 삶에 못 뿌려주는 것 같달까? 네, 축하드립니다. 안주평이 너무 웃긴 게 이 그 트랜스 어쿠스틱 모델이었잖아요. 공간감이 좋은 걸 알겠습니다. 잡담으로 대체한다. 야 이제는 잡담을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댓글을 달아주신 시청자 여러분들이 잡담을 하는 경지에 올라왔어요. 미치겠네. 한주평 뭐 알겠으니까 잡담으로 대체하시겠대요. 네, 저희 회식 후기 조협선님 꼭 전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명호 씨부터 바로 한주평 드릴게요.
얼스는 되었으니 말스를 하는 게 어떻겠니? 아, 얼스는 되었으니 말스를 해라야지. 말스 시리즈를 가라. 그렇죠. 그것도 괜찮겠네요. 지구 시리즈의 마지노선. 하지만 훌륭히 제 역할을 해.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점수 몇 대 몇? 네, 8.0, 8.5 그렇습니다. 네. 사실 그 위쪽에 컬트 물론 8.5 줄걸. 왜요? 괜히 진 것 같잖아 지금. 아이씨 무게 드셨는데. 네. 사실 콜트도 기본적으로 한 8.5 정도를 받고 잘 나온 모델들이 9.0을 받는 네, 맞아요. 그런 브랜드인데 야마하랑 거의 뭐 가성비에 있어서는 네. 호각을 다투는 브랜드죠. 근데 이게 50이 물론 가성비는 좋습니다만 우리가 야 이거 사운드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거보다 약간 이제 살짝 밑으로 내려간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기본 사운드 좀 깎이지 않았나? 이런 이제 그만해. 야, 이제 그만 알겠어. 잘해도 알겠어. 그만 내려가. 월스 30은 하지마. 약간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명엄 씨가 살짝 내리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저는 충분히 엔트리 기타로서 아주 좋은 그런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네, 충분히 시장에 들어가가지고 좋은 성과를 올릴 것 같은 기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월스 50이 나왔다는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네, 저희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명엄 씨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멘탈이 탈탈 털리셨으니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드시고 푹 쉬십시오. 네. 네, 다음 시간에 건강한 멘탈의 명엄 씨와 함께 모든 것이 리셋된 네, 두 배판 말고 한 배판에서부터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